안녕하세요. 저는 절망국수의 신미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졸리실 것 같아요. 저희는 좀 진지한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 회사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제가 지금 깜짝 놀랐는데 저는 지금 출판사에서 기획 편집자로 일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절망국수의 발행인인 믹으로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가 만든 책을 가져왔는데요. 저를 보지 마시고 저희가 만든 책에 집중을 해서 저의 부담감을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 얘기는 좀 진지하지 않아요. 여기 누워서 들으셔도 되고요. 그러면 한번 시작해볼까요? 이 주제를 말하려면은 사실은 저를 좀 까야 돼요. 그래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요. 사실 사표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개인적인 일이겠죠. 그래서 저를 한번 이 자리에 고백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출판계에 들어왔을 때는 엄청난 꿈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도시공간 연구를 했고요. 또 그리고 도시 지역 내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고 살까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다만 그 지방에 내려가서 어떻게 함께 사는 그런 거는 도시 여자라서 차가운 도시 여자라서 좀 그런 게 맞진 않았고 도시 지역에 들어가서 그 이야기를 출판으로 풀어야겠다 이런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출판계의 큰 꿈을 이제 가지고 들어왔는데 지금 이 모습 보이시나요? 제가 길을 잃게 됐습니다. 이거 술 먹고 이제 토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이렇게 길을 잃고 헤매다가 이제 사표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게 됐고요. 사표를 내겠다고 이제 생각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사표를 내면서 내 사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책을 찾아봤는데 사표 후에 뭐 여행을 떠나라, 사표 후에 청업을 해라, 사표 위에 이렇게 이직을 해라 이런 책들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사표 자체에 대해서 이제 돌아보는 책들은 제가 시야가 짧았나 그런 책들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만들어야겠다고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여행도 많이 했었고 사회적 기업으로 창업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좀 저를 찾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표라는 책을 만들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주변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수집했습니다. 저희 일러스트 발주한 친구의 사표인데요. 제가 그 친구의 사표를 자유롭게 그려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실 이 밑에 교정지가 있었는데 제가 좀 잘랐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과중한 업무 때문에 맨날 야근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사표를 가슴 속에 품었고요. 이 친구는 되게 고학력이고 스펙도 되게 좋았는데 항상 계약직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항상 사표를 낼 때는 되게 덤덤했지만 뒤에서는 항상 움츠러들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이 친구 저 뒤에 있는 저희 멤버인데 어느 날 이제 출근을 하고 있었는데 지하철에 이제 사람들 있는 데서 남몰래 울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사표를 결심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친구도 저 뒤에 없어졌는데 저 친구는 어느 날 야근을 하고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이었대요. 그래서 우산 살까 말까 하다가 그냥 우산 사지 않고 그냥 비를 맞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어느 때처럼 이제 씻으려고 하다가 이제 세탁기를 열었는데 어제 돌린 빨래가 그 젖은 채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꼭 자기 자신 같았대요. 그래서 그날 사표를 썼고 제가 이 그림을 그렸는데 언니 세탁기가 잘못됐다. 난 이렇게 드는 세탁기지? 저런 세탁기가 아니다. 이런 항의가 들어와서 제가 좀 곤란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사표를 쓰는 저희는 나를 찾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표는 끝이지만 저희에게는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책이 돌아가고 있을 텐데요. 제가 이 비정기 간행물 사표 첫 사표를 만들었고요. 저희는 이 책은 퇴직금을 털어서 만드는 이제 잡지예요. 그래서 피눈물 흡혈 잡지, 사장님 구독 불가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진짜 제 퇴직금을 다 털어서 이제 만든 책이고요. 300부 제작을 했고 상상마당 어바웃북스에서 이제 베스트셀러도 됐었고 한겨레 좀 크게 실려서 거의 다 하루 만에 절판이 됐어요. 왜냐하면 재고가 7부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단시간에 절판돼서 리플들이 너무 아쉽다. 그래서 오히려 화제가 됐던 그 책이고요. 거의 반응이 좋아서 4개월 만에 품절이 됐고 지금은 전자책으로만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이제 절망수의 얘기가 끝날 것 같았지만 1년 뒤에 저희 멤버가 이제 사표를 내게 됐어요. 그래서 언니 제가 사표 2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그래 잘 열심히 했다. 너도 퇴직금을 털어라. 그래서 저 친구도 이제 퇴직금을 털어서 300부를 찍게 됐고 지금은 한 1100부 정도 찍었고 3세까지 찍고 이거는 이제 절판시킬 예정이고요. 이 책, 이 두 책은 저희 전자책 협동조합 롤링다이스에서 이제 전자책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다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퇴직금을 털었다면 이제 적금을 깰 차례였겠죠. 그래서 적금을 깨고 런던으로 이제 무작정 갔어요. 제가 런던에서 어학연수도 했었고 또 마침 거기서 저랑 친한 언니가 이제 박사과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청 하러 갔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우범지대였던 거예요. 그 마약쟁이들 있고 막 헤이 베이비 막 이런 친구들도 있고 해서 그쪽에서 이제 벌어졌던 우범지대 여행기를 이제 책으로 썼고요. 저거는 원래 독립출판물로 만들 생각이 없었고 그 언니한테 좀 너무 고마워서 저랑 그 언니랑 그리고 이 디자인해준 언니가 인디자인을 배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딱 세 권의 그런 출력물로 만들었다가 6개월 뒤에 좀 제안을 받고 이제 300부를 찍어서 이제 이것도 거의 절판될 계획입니다. 이 책은 제가 출판사를 다니다가 이제 출판을 그만하고 학교로 다시 돌아가야겠다고 이제 결심을 했고 그럴 때 이제 저에게 큰 힘이 되어준 책인데요. 50부 찍었고 저거는 다 손으로 만든 책이에요. 어떤 책이냐면 제목은 나의 할아버지는 제주라는 책이고요. 저희 할아버지에 대한 책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황해도 분이신데 이제 이렇게 남북이 갈릴지 모르고 징병을 피해서 이제 제주도로 내려오시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남북이 갈리게 되면서 해녀인 할머니를 만나서 천둥에 반해서 이제 할머니와 사랑을 해서 저희 어머니를 낳으셨고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제주도에서 유년 시절을 많이 좋은 추억이 있었는데요. 제가 사표를 내고 한 달 동안 제주도를 여행을 했는데 그때 암 말기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여행을 하는 동안 이제 수술을 받으셨는데 이제 바로 돌아가시게 돼서 제가 충격을 먹고 이제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 노트 안에서 이제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쓴 편지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봤던 어떤 그 문학작품보다도 너무 슬프고 너무 아름다워서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싶다 이런 생각에 저 책을 만들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되게 울컥한데요. 이걸 계기로 이제 출판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됐고 저거는 저희 가족끼리 이제 나눠 가졌고 그래서 되게 좋은 추억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임프린트도 있어요. 부여친 못 쓰고요. 대표는 부여친입니다. 저희 친구가 1월 1일 날 남자친구한테 차이고 울분을 이제 참다가 이거를 책으로 만들어 보라고 제가 이제 책으로 만들어 봐 해서 진짜 책으로 만들었는데 이 책이 이 친구가 글을 되게 잘 쓰거든요. 이제 이슈가 됐어요. 저희들 사이에서. 그래서 1세가 되게 빠르게 소진이 됐습니다. 30부를 찍었거든요. 그래서 2세에서 이제 100단위로 점점 많아져서 이제 거의 3세까지 찍었고 이 친구가 이거를 계기로 연애 칼럼니스트로 이제 데뷔를 합니다. 그래서 빅이슈 코리아에서 총 18회를 연재를 하고 그거를 모아서 이제 구여친 2집을 내게 됐고요. 이 친구가 이걸 끝으로 연애를 시작을 해서 이제 구여친 3집은 안 나올 예정이고 지금은 한겨레 20일에서 연애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이제 다시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는 절망국수입니다. 저희 시작은 2010년이었어요. 절망국수 왜 이름 긋다고요?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저희는 출판을 공부하면서 이제 만났던 친구들이고 왜 절망국수냐면 그때 아프리카 청춘이다 이런 류의 책이 유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얘기하면서 야 아프리카 청춘이지 무슨 아프리카 청춘이냐? 우리 세대는 청춘이 아닌 것 같다. 우리 세대는 절망인데 왜 사람들은 현실을 보라고 하지 않을까? 우리 절망 어린이 총사를 만들어서 세상의 어린이들에게 우리 절망적인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자 이런 막 농담을 하고 맨날 술을 처먹었거든요. 그러다가 2012년에 제가 이제 우연한 계기로 눈물을 흘리며 사표를 만들게 됐고 저희가 이제 절망국수로 이제 본격적인 출범을 하게 됐고요. 저희는 아까도 말했듯이 임프린트가 있어요. 1라는 게 1의 그런 구조가 아니고요. 저희는 1 더하기 1이 돼서 무한대가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총 6권의 책을 냈고요. 지금까지 발행을 한 거는 한 2600부 정도 되고, 제가 2300부 정도도 팔렸다고 봤는데 오늘 계산을 해보니까 2400부 정도였고요. 그래서 종당 판매량이 한 400부 정도 되고, 보통 독립출판이 되게 다양한 부수를 제작을 하지만 되게 제 주변 사람들은 200부에서 300부 정도 찍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독립출판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독립출판이란 무엇인가, 뭐 여기 출판계 분들이 많아서 제가 지금 되게 많이 떨고 있는데요. 독립출판이라고는 그런 정의가 많이 되어 있었는데, 이 독립출판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무엇에 대한 독립이냐, 무엇에 대한 어떤 반항이냐, 이런 거에 대한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새는 소규모 출판이나 자가 출판이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기획부터 제작, 그 다음에 유통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거고,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거는 자유로운 주제와 자유로운 파형과 자유로운 물성을 가지고 이제 책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이제 컨텐츠를 이제 만드는 그런 정의로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런 출판을 한다니까 이제 제가 다음 출판사로 갈 때 질문을 받았겠죠. 1인 출판하고 그러면 독립출판의 차이가 뭐야? 사람들마다 다 정의가 다른데 제가 생각하는 정의는 그런 것 같아요. 1인 출판을, 그 기성 출판 내에서 1인 출판을 하시는 분들은 기성 출판에서 내고 싶어 하는 그 책을 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책의 형태는 그게 바로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독립 출판은 좀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책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나의 얘기를 공유하고 싶은 욕구가 더 우선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상업 출판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잡지 중에 록쇼리라는 잡지가 있어요. 럭셔리를 그 패러디한 잡지인데요. 그래서 가난뱅이 잡지라고 합니다. 그거는 그 친구는 되게 특이한데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영화 단편 영화 그 스태프로도 일했고 장편 영화 스태프로도 일했고 또 그런 쪽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사실은 여러 사람이 같이 작업을 하는 게 본인의 성향하고 맞지 않았대요. 근데 독립출판물로 영화를 찍듯이 그렇게 잡지를 만들었더니 그 한 권의 얇은 책 안에서 자기가 변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라따뚜이라는 요리사도 됐다가 막 스티브 잡스도 됐다가, 그런 영화적인 장치를 가진 독립출판물도 있고, 제가 요새 제일 좋아하는 독립출판물 중에 안녕 둔촌 주공 아파트 이런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은 뭐냐면, 저도 주공 아파트에서 태어났는데 아파트에 대한 비판이 되게 많잖아요. 저도 이제 문화연구를 공부해서 아파트 세대에 대한 그런 슬픈 얘기들을 많이 담았는데, 사실 그 주공 아파트 내에서도 공동체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둔촌 주공 아파트가 이제 재개발로 없어질 위기에 놓이자 그 둔촌 주공 아파트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도큐멘트식으로 이제 책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책을 낸다는 것보다는 그 컨텐츠를 어떻게 담을까에 대한 고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독립출판을 하면서 좀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되게 수줍은 성격이었는데 좀 활발해진 것도 있고, 제일 큰 거는 저는 출판이 출판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 직장에 들어오고 또 이제 친구들을 만나면서, 근데 독립출판을 하면서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출판계는 출판계보다 더 큰 것은 출판이었던 거예요. 제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편집자로 일하면서 그 생산, 출판 산업이 솔직히 생산에 더 방점이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되게 힘들 때마다 나는 책을 만들어야 되는 노동자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마다 독립 출판은 어떤 생각을 저에게 줬냐면, 너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고 이 콘텐츠를 가지고 너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이야, 이런 거를 많이 저에게 줬습니다. 저희 절망복수 시스템이 좀 독특해요.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그 발행인이 대표님이신데 저희는 모두가 대표예요. 그래서 기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기획의 편집부터 뭐 디자이너 섭외, 그다음에 제작, 유통을 다 합니다. 그래서 수익금은 다 자기가 가져가고요. 그래도 수익금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다 대표님이라고 이제 뻥치고 다니고요. 근데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 저희는 절망복수라는 소규모 연대에 있지만 각자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그 구현치는 연애 칼럼니스트로 이제 독립 출판을 통해서 자신의 길을 개척을 했고,
저희 사표 틀을 만난 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획자로 활동을 하고 있고, 다른 친구는 뭐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는 친구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 도시 지역 내에서 공간을 꿈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의 꿈들을 이 출판을 통해서 좀 더 키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립 출판을 해서 지금까지 제가 내린 결론은 내가 곧 콘텐츠가 된다입니다. 아,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테드가 저한테 이 테드엑스 학점이 준 선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아까 홍콩 교포처럼 저를 찍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회사에 비밀로 하고 왔는데 그 테드 메일을 보고 돈이 많은 홍콩 교포 같다 해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요새 업무에 치여서 독립 출판을 하지 않았는데 이 테드엑스 학점의 발표를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아까 그 일러스트를 무작정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책으로 만들었고 저희가 이제 북페어 같은 데 나가면은 사표 101장 이런 걸 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쓰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에이 재밌지 하다가 하! 막 울분을 토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그 사표 101장을 지금의 이 일러스트하고 엮어서 이제 사표 2.5집으로 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테드엑스 학점에게 되게 감사한 마음이고요. 제가 18분을 딱 마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